오늘 미사는 장숙희 엘리사벳, 성시정 레지나, 최병희 아니에스님의 영육간 건강과 평화를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입당선가 9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전례적으로 새해 첫날 대림 일주일입니다. 우리 노래에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이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좋으신 분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환우분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잠시 반성하며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은유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의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해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모두 주님의 은총을 함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은 한자 그대로 오시기로 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에는 통회와 보석을 상징하며 기다림의 뜻이 담긴 이 보라색 제의를 입습니다. 또한 대림초도 이 보라색인데 이 대림초를 켜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외적인 그런 어떤 상태보다 내적인 상태 또 의식이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열려있는 마음, 개방적인 상태가 돼서 안팎으로 서로 막힘없이 통교되고 교류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편견이나 고정된 관념 등 그 어떤 것에나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것, 그래서 깨어있으면 늘 새로움을 지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깨어있으면 때로는 불안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또 지루하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게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지금의 그 상태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주하고 있으면 썩기 쉽죠. 그러기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성찰하고 반성하며 열린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가 정화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과 더욱더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가진 것,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시작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지금 깨어 기다리며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아주 우리와 똑같은 미천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간을 끌어올리셔서 당신의 죽음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움과 청춘을 누리면서 새 생명을 주시면서 사는 이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완성시키려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또 실천하고 살던 것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바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 교구는 2008년부터 대림 일주일을 생명 수호주일로 삼고 생명 경신 문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생명 수호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하면서 다 함께 생명을 경축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갈 때에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추계 주교회에서 우리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인 2020년을 맞이해서 올해 대림 일주일부터 내년 연중 34주간 그 전례가 끝나는 그 토요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를 전 교구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매일 밤 9시에 주모경을 바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는 온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바라는 아주 어떤 새로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는 이 강생의 신비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는 뜻깊은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만주의 창조주를 전합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종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기로 다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느님 아버지께 간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심판관이신 주님, 공직을 맡은 이들에게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을 주시어 사리사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국민 앞에서 떳떳한 봉사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혼모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낙태의 유혹을 물리친 미혼모들을 어여삐 보시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6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인사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양식에 맞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93번입니다.